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꽃바구니로 받았던 바구니를 재활용해서 다육이를 한번 심어 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장을 보러 가서 저 콩분 세 개를 사왔어요. 하트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는 콩분 세 개. 여기다가 또 쬐끄만 애심하고 강옥하고 언성 세 가지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바구니에다가는요, 뒤에도 보이시지만 석연화예요. 석연화가 어저께 농장을 갔는데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용인 쪽 농장에 갔는데 석연화가 많아가지고 석연화를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석연화를 저기 바구니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심하고 언성하고 강옥 세 가지하고 석연화를 흙을 다 털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아, 석연화가 엄청 막 이게 떨어지네요. 잎이. 그리고 막그 자체 내에서 요렇게 막 이꾸지를 해가지고요. 벌써 요렇게 자라난 애들이 많아요. 요렇게. 석연화가 이꾸지도 참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쁘게 물들었어요. 엄청. 요거 이제 애심하고 강옥, 그리고 언성까지 흙을 털어왔습니다. 뿌리 정리 좀 해줄게요. 뿌리 정리 조금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뿌리 정리 좀 했고요. 또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 석연화가 잘 떨어져가지고 되게 조심스럽네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구니에다가 아침인데도 날씨가 벌써부터 이렇게 여름 날씨네요. 네, 옆에 이 밑에다가는 이제 여기다가는 비닐을 깔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 얇게 좀 여기 물구멍, 숨구멍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배수층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배수층은 제가 이제 난석을 좀 샀어요. 대립 난석을 샀어요. 중립이 좋을 텐데 대립이라서 여기 이런 큰 데다가는 괜찮은데 조그만 데다가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이걸 골라내야 되겠어요. 중립으로. 네, 일단 이거는 이제 크니까 대립을 쓰겠습니다. 대립난석 깔아줬고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좀 두껍고 하니까 왕겨를 좀 깔아줄게요. 왕겨도 있으니까 까는 거예요. 근데 왕겨는 뭐 워낙 식물에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썩어도 좋고 일부러 뭐 훈탕 같은 것도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을 좀 깔아줘야 되겠죠? 흙은 제가 요번에 요거 다육이볼 펄라이트 상토 1대1대1로 섞었고요. 여기다가 뭐 훈탄도 좀 넣고 산화초 이런 거 영양 같은 거를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제일 큰 거를 저는 요 가운데다 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그라니까 가장자리에다가 중간 되는 거를 심을게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파리가 잘 떨어지네요. 저거 이꽂이 할 것만 해도 한 박스는 될것 같네요. 요거 흙을 조금 더 넣어줘요. 넣어주면서 흙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키를 맞춰주면서 아우 이거 이렇게 해서 맞춰줘 보고요. 잡고서 일단 가운데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키 작은 것들을 심어줍니다. 뭐 수영이 예쁜 거 앞에다 심어볼게요. 수영이 예쁘죠? 네, 이렇게 앞에다 심어주겠습니다. 이걸 뒤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심어주고요. 이쪽에다도 흙을 좀더 넣어줘요. 요것도 심어줍니다. 석연화. 또 요거 하나 심어줍니다. 아까도 가장자리에다가 하나 심어주고요.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심어줬고요. 완전 석연화 꽃바구니가 됐네요. 흙은 좀 더 넣어줍니다. 포장자리에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다 심어졌어요. 뺑 둘러보면 요렇게 풍성하게 심어졌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볼 좀 위에다가 깔아주고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거는 석연화는 이 석연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꽂이 할게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좀 이거 다육이볼 깔아주기도 조금 네 조금 중심을 잘 못 잡을 때는 여기다가 돌받침을 하나 이렇게 해줍니다.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이따 한 번 더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석연화는 다 끝냈고요. 끝난 다음에 요 이꽂이 할게요. 엄청 많이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다 깔망을 다 깔아줬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깔아줬고요. 다육이볼을 좀 넣어줍니다. 네, 흙을 좀 깔아줘요. 이거는 좀 이렇게 니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흙을 거의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니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집어넣어줬고요. 이것도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콩분에다가 흙을 거의 이제 이렇게 심어주고요. 여기다가 심어줘요. 흙을 넣어주고 제일 먼저 강옥을 심어줘 보겠습니다. 네, 강옥 예쁘죠? 이렇게 핀셋으로 심어줬습니다. 예쁘죠? 좀 이따 다육이볼 깔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성을 심어주겠습니다. 언성. 이렇게 세 개를 심고 위에다가 흙을 조금 넣어주는 방법. 네, 크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애심을 한번 심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 네, 애심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여기다 다육이볼 다 깔아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다육이볼까지 깔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아이들을 심어봤어요. 석연아 아주 꽃다발처럼 예쁘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다발 같이 아주 예쁘죠. 네, 이거 석연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심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국민다육이면서 이렇게 햇빛에 달달 달구면 살구색과 분홍색감의 중간색을 띠면서 아주 화사한 꽃과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강옥이고요. 요거는 50년 옥하고 많이 닮아있고 그렇지만 강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려심을 닮은 애심이고요. 네, 요거는 언성이에요. 남집자성을 닮은 언성인데 네 아이 다 국민다육이라서 이것도 햇빛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바람 잘 통해 주시면요. 온도만 덥지 않게 잘 바람 잘 통해 주시고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햇빛에 달달 구우면 이것처럼 이렇게 예쁜 색감을 띄우고요. 이거보다 더 달구면 더 진해집니다. 색깔이요. 애심하고 이게 언성도 달달 달구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예쁜 아이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콩분 3개에다가 강옥과 애심과 언성을 심어봤고요. 이렇게 또 석연화도 꽃다발처럼 한번 심어봤어요. 네, 너무 예쁘죠? 3개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콩분에다 이렇게 심는 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귀엽고 앙증맞고 가격도 얼마 안 들고 이게 이제 콩분은 이거 하나에 2,000원씩이고 이거는 뭐 하나에 500원씩이거든요. 저렴하면서도
아주 예쁘고 앙증맞고 또 즐거움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콩분들하고 같이 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콩분하고 노니까 또 색다른 그런 또 멋이 있죠.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요즘 날씨가 좀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